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무당이라는 인생. 어린 소빈이는 그러한 운명을 말없이 받아들였다. 화창한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소빈이. 외출을 잘 하지 않는 소빈이는 이렇게 혼자 노는 것이 익숙하다. 손님 보고 그냥 이렇게 뭐 아침에 밥 먹고 손님 보고 그러지. 손님 뭐 쉬는 시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요. 세상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 휴대전화. 그것도 휴대전화로 매일 강아지 사진만 들여다보는데. 소빈이와 엄마가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 강아지다. 귀여워, 귀여워. 진짜 예쁘다, 그냥. 강아지에 푹 빠져있는 모녀를 말없이 지켜보는 아빠. 그러다 자리를 피하고 마는데. 외로움을 강아지로 달래려는 딸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동생이나 뭐 위에 뭐 언니 오빠라도 있으면 장난치고 할 텐데 혼자라 외로움을 많이 타고. 그날 오후 소빈이네 가족이 모처럼 외출을 했다. 소빈이가 무속 공부를 배우는 곳. 무속인으로서 선배이자 선생님인 권희락 씨. 금방 크네요, 선생님. 변태 아저씨야. 변태는 무슨 변태? 변태 아저씨야. 아, 변태 아니야? 저희 신 남매 삼촌이에요. 남매 삼촌 뭐야? 남매 삼촌이에요. 그러면 남매지만 오빠라고 못 불러요. 무서워서. 뭐라고 불러야 돼? 삼촌이야. 삼촌이지? 응. 제가 신 받은 연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오빠보다는 이제 삼촌이라 불러라 이제 그렇게 돼 이제. 사실 삼촌이에요. 가자, 우리 공부하러 가야지. 네. 일주일에 한 번 굿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있는 소빈이. 요즘 소빈이는 권희락 씨에게 악기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다. 바라는 얘기를 어떻게 답든 상관은 없어. 어? 이건 이렇게 잡든 아니면 뭐 이렇게 잡든 상관은 없어. 이렇게 놀지. 응. 나 부딪히고 소리 오래 하자. 차르르 하는 소리 있지. 깨게 안 쳐도 소리가 울림 있잖아. 무당은 배워야 할 게 참 많다. 징, 가라, 장구 등 악기도 배워야 하고 춤 사이며 판소리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 그중 소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악기 공부다. 하나 두, 울, 셋, 넷. 넷. 오케이, 하나, 두, 울, 셋, 넷. 그 다음에 뛴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이제 징이 되고 바라가 이제 소리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장구가 들어가. 장구는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돼. 장구 바꿔. 5년차 무속인이지만 아직 어린 소빈이는 악기 다루는 게 서툴다. 이제 소빈이가 친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나가. 그러면 조인 부분 있지? 네. 좁은 부분이 공편이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나야겠어, 장구를? 이렇게? 응? 공편이 어디 갔어? 왼손이라 했지? 네. 그 오른손이잖아. 왜 이래? 반대로. 소빈! 왼손이에요. 오른손, 왼손도 몰라? 그렇지. 배움에 대한 욕심이 많은 소빈이. 쳐봐. 선생님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 놓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까. 틀리지? 네. 공편은 웅한 굵은 소리가 나. 채편은 좀 얇은 소리가 나. 네. 우리가 신을 받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장구, 바라, 징 세 가지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굿에 쓰이는 기본 박은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그 가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 박을. 그중 소빈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소리, 즉 창을 배우는 것인데. 집안 진중. 노래만 불렀다 하면 소빈이의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가 되고 만다. 만수무강의 복을 빌어. 고음불가냐?
하야구 열두 줄에 이라고 잔비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3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이 드디어 끝이 났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됐든 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 자기도 잘 따르니까 일단은 뭐 우리 신동기나 같이 구세서 올려서 하면은 많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니까 그러면 참 이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신을 모신 거 외에는 그냥 초등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공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론 공부가 끝나니 실기시험이 남아있다.